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기획덩입니다. 네, 저 오늘의 디저트는요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사왔어요. 호두과자. 네, 호두과자 맛있게 먹을게요. 여기 한번 먹고. 아, 호두야. 달달한 파세. 여기 아래쪽에 호두가 들어있습니다. 달달한 달달함이랑 고소함이 합쳐진 걸 호두 과자. 너무 맛있나? 네, 껍데기 귀찮아서 일부러 이거 사왔어요. 그냥 맛있게. 당연히 후식 바로 가야죠. 턴이 있으면 안 됩니다. 후식. 왜냐면은, 딱, 그 뭐냐. 딱, 한참 먹는 게 다 끓여 올랐을 때, 빨리빨리 이제 턴 없이 먹어줘야 돼요. 저 1991년생이에요. 이거 25개예요? 이거 다 세어봤어요? 대박인데? 많이 줄였죠. 본체 이렇게 소진하네. 여러분 미안해요. 잠깐.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기계는 맞아야 된다 했는데 안 됩니다. 네, 아버지. 네, 저 홍초 많이 먹어요. 저 컴퓨터가 왜 그러냐면 먼지 청소 때문에 그럴걸요? 먼지 청소. 지금 소리 덜한 거 같고, 덜한데? 아주 소리 덜하죠? 아니에요. 맞아, 호두과자도 맛있는데 델리만주도 진짜 맛있는데. 여기 초신이 인스타에 쪽지 보냈어요? 뭐라 보냈어요? 일단 쪽지가 너무 많아서 누가 보낸지는 몰라서. 아, 눈썹 문신. 근데 눈썹 문신은요 그 웬만해서 다 잘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왔어요, 초심님. 근데 제가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하고 눈썹을 따로 또 잘랐어요. 이게 수쳤어요. 눈썹이 여기 제가 가는데 너무 진하게 나와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진하다 했고 부자연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염색을 하고 수술 쳐서 그래요. 미용실에서 수쳐달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썹 문신을 하시다가요
뭐 아무데나 해도 뭐 어느 정도 다 잘하시니까. 지금 자연스러울걸요? 아닌가? 아 지금도 약간 그렇긴 한데. 자연스러워요? 다행이다. 아직 눈썹을 좀더덜 자르긴 했어요, 지금. 눈썹 많이 길어서. 근데 그 눈썹이요, 한몇달 지나면 더 자연스러워진 데 있었긴 했거든요. 제가 딱그 시점이 있을 거일 수도 있어요. 호두과자 막 표현해 주세요. 굉장히 부드러운 빵이에요. 약간 물을 적신 빵이라 해야 될까? 약간 곁은 물을 적신 겉은 물을 적신 빵이고요. 달달한 팥이 들어 있는데 엄청 달달하진 않아요. 거기에 이제 호두가 들어 있어서 고소한 맛까지 느껴지면서 되게 맛있습니다. 네.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후식은 또 후식배가 따로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아 이런 걸 보고 후식배를 하는 거구나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항상 막 처음에 저도 디저트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자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디저트를 또잘안 먹었어요. 항상 본식 먹으면 끝. 항상 그랬었다가 근데 후식 먹으니까 진짜 후식배가 따로 있구나. 맞죠? 저도 호두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것도 너무 조금 들어있어. 형 결혼 안 하냐고. 안 그래도 막 택시 그 기사님께서 뭐냐 결혼 이야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같은 것도 막 저는 신중하다 이렇게 말했더니 뭐냐 나이 먹으면 다 못한다고 빨리빨리 젊었을 때막 하라고 하시더라고. 얼음 먹방 여름까지는 해야죠. 더울 때는 잠깐 쉴까 생각 중이고, 더울 때는 뜨거운 먹방 할까 생각 중이고, 여름에는 얼음 먹방. 개떡님 얼굴 보니까 영화배우 닮으셨다. 영화배우 누구요?
호두과자가 목이 많이 타다 보니까 벌써 우유 한이 정도 먹었어요. 우유 겁나 먹었어. 호두만 떼어서 드셔주세요. 호두가 어디 들어있지? 기다려봐요. 호두가 너무 조금 들어있어, 진짜. 말이 안될 정도로. 아, 이거 걸려 좀 크네? 호두. 이거 휴게소 그거예요. 휴게소. 여기까지 먹어야겠다. 아, 마동석 10분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와, 제가 그 정도 포스가 있나요? 녹화.